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2라는 말이 이제 입에 제법 붙었나 싶었는데 얼마 없으면 헤어져야 하네요. 갓 친해진 친구를 보내야 하는 것처럼 참 아쉬운 마음인데요. 설렘 속에 맞이한 올해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잘 보내주기 위해선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릴게요. 날이 추워질수록 맛이 차올라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는 굴이 돌아왔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온 덕분인지 꽉 찬 속만큼이나 맛도 영양도 제일이라는데요. 바다의 보약, 굴 맛보러 여수로 떠나보시죠. 진한 바다의 향과 그리고 달콤한 겨울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면 뭔가 단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 저게 뭐야? 굴껍데기잖아! 오늘 굴 먹으러 가는 거냐? 와우! 이 겨울이 더욱 설레는 이유.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맛이 차올라 미식가들을 사로잡는 겨울 바다의 보물, 굴의 계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년을 기다려온 덕분인지 꽉 찬 속만큼이나 타우린, 비타민 등 영양가도 풍부해진다는데요. 뽀얀 살 뽐내며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겨울 바다의 보약, 굴 맛보러 가보실까요? 너무 행복해. 제가 이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굴을 맛보고 싶어서인데요. 굴을 이 겨울에만 딱 맛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먹을 수 있다면. 아, 여기구나. 자,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야, 제가 겨울에 맛을 보기 위해서 굴을 먹으러 왔는데 예. 근데 느낌이 좀 쌀해요. 이게 바다 앞에 있고 뭔가 채비하시는 거 보니까 바로 굴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세상에 공짜가 없죠. 바다에 가서 굴을 작업을 해야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아, 네. 옷은 단단히 챙겨 입고 왔는데 네. 바다로 가서 네. 굴 잡으러 가면 되죠. 네. 가시죠. 자, 공짜가 없네. 공짜가 없어. 맛있는 굴 요리를 맛보려면 신선한 재료는 필수겠죠. 배를 타고 20분을 달려 드디어 굴밭에 도착했는데요. 사장님, 예.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예. 예, 굴을 따러 왔습니다. 예. 굴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굴이 지금? 바다 밑에 속에 있지, 속에. 이제 올려야지. 이제 올려야지. 예. 바로 올라오려야지. 올라옵니다, 바로. 야,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청정 여수 바다가 키운 굴을 설레는 마음과 함께 건져 올려보는데요. 이게 굴이에요. 아, 이게 굴이에요? 그렇지. 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내가 아는 굴이랑 다르네. 그때 그거는 이제 여기서 작업이 돼서 하나씩 분리해 놓은 거고 네. 일반 사람들이 이게 굴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요. 해초랑 다 붙어가지고 지금 이 잡아 올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지금부터 기른 거예요? 이거 한 5-6개월 기른 거예요. 아, 5-6개월 기른 네.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예. 바다에서 오직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느라 겉모습은 돌처럼 거칠어 보이지만 맛만큼은 최고. 수확철에는 평일에도 하루 100kg씩 수확하는 건 기본이라네요. 여수 굴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 보통 바다 얼마나 깨끗하고 이 수심이 일단은 깊고 네. 이 굴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돼 있어요, 저기. 그러다 보니까 여수 굴이 유명할 수밖에 없고 맛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근데 굴 보고만 있어도 무언가 조금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굴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돌덩이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굴인지 아닌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의심할 수 있거든요. 예. 굴이 진짜 아닌 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줄까요? 예. 과연 갓 딴 여수 굴의 비주얼은? 그대로 한번 우와 보세요. 이야 이게 탱글탱글하고 보십시오. 야 바다에 바다야. 바다에서 곧바로 건져 올린 굴의 신선함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최고다. 이래서 바로 여수굴 하는 겁니다. 야 이 짭조름한 거 바다에서 직접 바로 야, 올려서 바로 먹는 굴. 와 어때요? 빨리 담아서 갑시다 이제. 갑시다. 수확한 굴은 곧바로 작업장으로 옮겨지는데요. 바다에서 자라 껍데기 사이사이 모래나 이물질이 있어 세척은 필수입니다. 이제 제가 아는 굴입니다.
아까는, 아까는 돌이었는데. 아까는 돌이었는데 이제 굴이 이제 보이죠. 아까는 돌이었는데 이거 굴이 맞아. 근데 사장님 겉으로 보기에는 굴이 모양이 다 제각각이긴 한데 이거 CR 좋은 거 고르는 방법이라 해야 되나? 네, 일반 사람들 보기 구분하기가 힘든데 네. 이제 딱 보면은 네. 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밑에가 이렇게 볼록한 게 굴이 염은 거예요. 알이 좀 걸쳐야 돼요.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구나. 싱싱한 해산물은 바로 먹어야 제맛이죠. 굴구이부터 새콤달콤한 굴 초무침과 남녀노소 좋아하는 굴 파전까지. 이 정도는 돼야 굴 요리 좀 먹어봤다 하겠죠. 드디어 제대로 된 굴 한상 차림이 아, 그렇죠. 나왔습니다. 야. 아까 굴 작업 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아, 뭐 도와드리긴 했지만 그닥 큰 도움은 안 됐지만 함께 했는데 근데 생굴만 먹을 게 아니라 지금 굴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죠? 직화로 굽는 굴을 직접 직화구이 제일 먼저 먹어봐야죠. 아, 그리고 옆에는 지금 굴 파전, 파전 굴 해무침 해무침까지 네. 일단은 그럼 제가 굴구이부터 아까 굴 선별하는 거 보셨죠? 네네네. 도톰한 거. 도톰한 거. 오, 자, 자, 이거 뭐, 야, 야, 야. 수분기가 근데 구인데도 수분기가 살아있어. 이건 아무것도 안 찍어 보대. 별다른 양념 없이도 감칠맛 폭발합니다. 어때요? 와, 나는 이 굴의 향이 너무 좋아요. 생굴 먹었을 때와 다른 또 향이 있어. 아, 구워 먹었을 때 담백함과 고소함과 진짜 약간의 달짝지근함이 함께 더해지는 야, 이 맛은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돼? 밭에서 직접 키운 돌산 가시인데 와. 이거 같이 먹어봐요. 생 가시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오. 딱 잡아가지고. 이게 가시 향이 또 굴을 딱 그 약간 비린 맛을 약간 잡아주면서 맛있어요. 혹시라도 굴을 드실 때 약간의 굴의 그 특유의 향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 네. 하시는 분들이라면. 돌산 생 가시랑 드셔보시는 걸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까부터 그 굴전이 아, 그렇죠. 아 나를 유혹을 하는데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간 굴전 나 처음 네. 봐가지고 와 굴파전 이게 인기가 정말 좋아요. 일반적으로 무침기하게 되면 약간 느끼한 향이 있잖아요. 근데 느끼한 향이 1도 없이 그냥 담백함에 가득한 느낌. 와 요거는 진짜 막걸리 한 잔에 먹기에는 최고. 최고죠. 야 근데 지금 여기 와, 뭐요? 생굴 무침? 아우, 무슨 복이에요? 양성아리부터 부러운데요? 근데 굴이 구워 먹을 때의 맛 다르고, 그리고 무침개로 지을 때도 다르고, 또 이렇게 생굴로 무침했을 때 다른 굴 자체의 여러 가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굴의 매력이네요. 매력이. 이거 말고 또 먹을 게 없나요? 네, 굴을 다 먹었으면 마지막 굴의 끝판왕은 죽이죠. 죽 가져주세요! 죽이요! 굴 죽었다. 굴 죽었다. 굴 죽었다. 굴 죽. 와, 이게 진짜 또 향이 또 끝내주죠. 네. 아, 이것도 뭐야? 굴 라면. 와, 이거는 이거 해장국 아니야? 제철 굴이 내는 진한 맛이 추위에 언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사르르 녹여주는데요. 겨울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굴이라는 게 오롯이 그 맛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요리 안에서 새롭게 빛나는 것이 굴의 특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시는 내내 아, 빨리 굴 먹고 싶다, 너무너무 부러워, 소화시 나도 좀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수로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맛봤던 이 여러 가지 굴 음식들 여러분도 맛보시고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굴이 굴이에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 만점 굴이 찾아왔습니다. 탱글탱글한 식감과 향긋한 바다 내용으로 사람들의 입맛 사냥에 나선 여수 굴. 다채로운 요리로 변신해 먹는 재미를 더하는 굴 요리로 여수 바다를 한입 가득 즐겨보세요. 안녕, 나 커피야. 너희의 매일매일을 내가 책임지고 있지. 근데 혹시 너네 맨날 똑같은 내 모습이 지겹니? 질렸니? 이런 내가 나도 지겨워. 그래서 준비했어. 평범한 커피는 가라. 특별한 방법으로 맛을 낸 이색 커피 맛보러 갑니다.
소양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리버뷰 명당. 역시 커피는 분위기죠. 향기로운 커피 향기. 오, 근데 여기 뷰도 너무 예쁘네. 아, 커피 한잔 하고 가야겠다.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과 멋진 뷰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어떤 이색 커피를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이색 커피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 제가 또 네. 커피 전문가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춘천에 또 좀 네. 유명한 뭐 에스프레소바나 이런 데 제가 다 주름 잡고 있거든요. 아. 에스프레소 좋아 좋아. 어떤 이색 커피가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아, 오늘은 제가 준비한 커피는 용드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융이요? 융? 내가 아는 그 융드레스 그 융이에요? 일반적으로 종이 필터에다 많이들 내려두시잖아요. 네, 요거는 천에다가 내리는 천드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융이라는 면직물.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 필터가 아니라 세탁하고 말려서 소독까지 거쳤습니다. 어, 이게 융이에요, 사장님? 네, 한번 보세요. 어머, 신기하다. 그 융의 매력이 도대체 뭔데요? 이제 종이 필터와 같은 그런 깔끔한 맛도 있지만 융은 그런 오일 성분까지 이렇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좀 진하지만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요거 왠지 요 융커피 네. 커피계 삼겹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융커피랑 소주 한 잔 이렇게 하면은 아, 좀 이상한가? 내리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커피. 이것도 커피의 매력이겠죠? 융을 통과해서 내린 커피, 그 맛이 궁금한데요. 오! 커피계의 삼겹살이라 그런지 약간 바디감이라고 하죠. 묵직한 바디감이 좀 느껴지고 커피의 매력적인 쌉싸름함이 쫙 있다가 뒤에는 또 되게 깔끔하게 끝나가지고 맛있는데요. 소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소주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소주와 커피를 마시게 된 정경 씨. 더럽게 맛없네 진짜.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더. 과연 종이 드립 커피와 융 드립 커피의 맛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실력 발휘 해볼까? 융 드립 커피를 찾아라. 스티커가 붙어있는 커피잔이 융드립 커피인데요. 자칭 커피 전문가 정경 씨, 잘 맞힐 수 있을까요? 되게 촉이 오세요? 아, 좀 오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잠깐만. 요건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융커피. 알바하셔야겠네요. 요거예요, 융커피? 진짜. 요거다. 아우, 삼겹살 드실 줄 아시네요. 아, 펌 밑에 써 있어요? 여기. 자, 융커피의 흔적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췄습니다. 제가 춘천 MBC 리포터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실은 아까 뜨거울 때 먹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식고 나서 한 번 더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훨씬 더 그 묵직한 느낌 딱 들거든요. 아, 역시 제 혀 살아있네요. 아~ 묵직한 맛이 일품인 융드립 커피였습니다. 또 다른 이색 커피를 찾아간 곳, 평범해 보이는데요. 여긴 또 무슨 이색 커피가 있을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거 모래예요. 이거 모래 놀이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모래 뭐예요, 이거? 아, 이게 모래가 이제 사막 모래인데 저희가 또 이제 커피를 만들 때 또 모래로 또 사용을 해요. 아, 그래요? 아니, 네. 이거 그 옛날에 홍콩 영화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그 손 단련하던 그거 같은데. 네,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게 저희가 그 커피 가루랑 네. 물이랑 해서 또 모래 열로 또 네. 천천히 은은하게 끓이는 방식이에요. 뜨거운 모래로 끓이는 전통 터키식 커피라고 하는데요.
청나라 모래를 쓰면은 네. 열을 또 버티지 못해서 좀 타버려요. 사막 모래를 사용해야 네, 이제 타지도 않고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입자도 고와 보이고. 커피를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서 물과 같이 넣고 모래열로 끓이기 시작합니다. 모래열로 은은하게 굽다 보면 향이 그렇게 많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와, 진짜 모래 속에서 끓어오르는데요. 맛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합니다. 튀르키예식의 모래커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냄새부터 맛봐야겠죠? 와, 진짜 진해요. 그 훈제 고기 냄새 있잖아요. 그게 약간 느껴질 정도로 되게 진해요. 와, 29년 인생에서 먹어본 커피 중에 제일 진한 것 같고요. 에스프레소의 그 진한 맛이랑은 약간 다른 게 더 많은 좀 향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직한 향들이 처음부터 입안에 가득 퍼진다 그래야 되나? 진짜 진해가지고 약간 상남자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니네 누군지 아니? 나 춘천 모래커피야! 춘천에서 맛보는 깊고 진한 터키식 커피. 매일 마시는 아메리카노에 질리셨다면 이런 이색 커피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상의 활력소도 되고 상남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니네 아니? 나 이색 커피야! 커피의 변신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똑같은 원두라도 내리는 필터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전해진 방법에 따라 맛도 향도 다른데요. 오늘은 특별함이 있는 이색 커피. 어떠세요? 다음 소식은 대구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작은 손길이 모이고 모여서 큰 나눔의 물결을 이루기까지 따뜻한 마음들이 함께 데우는 사랑의 온도의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진심으로 올 연말 소중한 진심 전하세요. 현장 봉사 화이팅! 금년도 슬로건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인데요. 금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막 가중되고 있지만은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뜨거운 열정이 합쳐진다면은 금년에도 목표액 100억 원을 훨씬 넘어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하나, 둘, 셋! 일원에서 기부도 하면서 행복한 중국부동마켓에 많은 기부를 하고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 이웃 생각해서 작은 돈이라도 기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시민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기본 전방은 마트나 백화점 내 기부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장을 보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생활도 나눔 실천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기부된 물품은 인근 푸드뱅크나 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빈 기부함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큰 행사를 많이 해서 1:1 상품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이 상품을 하나씩 또 기부를 해주고 가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라든지 특히나 신선식품, 뭐 생물로 되어 있는 뭐 오징어나 생선 같은 종류, 축산 상품 이런 거는 안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고객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셔서 어려운 이웃한테 좋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푸드뱅크에서 왔습니다. 기부 전빵 가득 찼다고 해서 수고하러 왔습니다. 빵에서 많이 들어오는 건 라면이나 과자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식재료가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수급자분들께서 식재료 사기가 어려우니까 식재료를 많이 기부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식사하시기가 편하시죠. 저희는 진열하진 않고 최대한 다양한 품목을 바구니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아니면 뭐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이제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저희한테 이제 신청서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신청서를 받고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작은 기부도 쌓이면 커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600장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사랑의 연탄을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서 뭐 한 분이 이렇게 끌고 가시기도 하지만 사실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중요해요. 꼭 바퀴에 발이 밟히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탄값이 원래는 850원으로 5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어르신이 한 겨울 나기 위해서는 한 600장 정도, 좀 더 넉넉하면 한 700장 정도는 있으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나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서로 나누자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오히려 기부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랬었는데 원래는 기부가 많이 줄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원봉사 단체를 찾아서 잘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탄도 처음 보기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번 와봤어요. 자리가요? 풀렸어요. 오늘도 힘들긴 한데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절단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네. 제일 끝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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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고. 그 전화 돼. 이거 들어오시. 만약에 다 되면 내가 오늘 시키라고 내가. 가로 석장. 석양 추울 때는 넉장 때할때 됐고. 아유, 고마운 게 말도 뭐 하죠. 그 표현을 다뭐 하지만, 또 가스값도 어차피 비싸고, 예, 또 연탄도 비싸고, 전부 다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갖다 주는 걸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랄까.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마지막 단상도 모두 힘냅시다. 네. 어르신들이 연탄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 올겨울 따뜻하게 보냈어요. 저희들 그 작은 봉사가 큰 기쁨을 준다는 그런 또 말씀을 들으니까 좀 어떤 면에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참 오늘 보람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용돈과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기부와 나눔의 형태들이 되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든 기부나 나눔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인정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빨준 5초 파란 보처럼 정말 더 아름다운 색깔로 세상 안에서 밝게 비춰지지 않을까. 다양함은 무지개다. 다양함이란 네. 질릴 틈이 없죠.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 각각의 의미를 담은 색이 조화를 이루는 무지개처럼 세상에 비춰주는 우리들의 빛나는 색. 얼굴색도 다르고 다르게 생겼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 쌀쌀하다 못해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까지 추워지면 안 될 텐데요.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수잔티 씨 와주세요. 네, 맞아요. 아, 반갑습니다. 아, 한국말 네. 엄청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아. 안녕하세요. 저 수잔티라고 합니다. 저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인도네시아 국적의 결혼 이민자 수잔티. 인도네시아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아, 아빠카 말이야. 아빠카 말이야. 아빠 카바르. 아빠 카말. 카바르. 아빠 카마르. 카바르. 아빠카토.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일이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죠? 우선 네, 우리 네. 수잔티 씨가 횡성에 거주하시게 된 이유가 남편분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남편은 여행하려고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잡고 싶어서 네네. 제가 그때는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저 이제 처음에 만났어요. 아~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딱 반하셨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아~ 당하셨다. 지난 2018년 한국에 온 수잔티. 한국이 좋아서 문화가 좋아서 일단 언어부터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찾았는데 처음 온 곳이 낯설기만 했지만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한 사람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는데요. 네. 서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는 네.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 있는 음식을 잘못 먹어요. 인도네시아 음식을. 아, 저도 인도네시아 발리 네. 여행 간 적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특유의 그 향 때문에 네네. 그럼 반대로 우리 수잔티 씨는 어떤 게 좀 힘들어요? 한국의 생활이 언어예요. 언어? 네. 오. 버스 타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오. 그 사람도 저한테는 약간 뭔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오. 제가 또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버스 그냥 타고 어떻게든 그냥 타요. 한국말이요? 정말 잘 들어야 되는 이상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아유 괜찮아요 하면 진짜 괜찮은 거 아닌 거. 아. 아니에요 하면 진짜 아닌 게 아닌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 둘이도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싸울 때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저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화난 거야 아니면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물어봐. 아, 이야기예요. 언어도 모습도 다르지만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를 책으로도 열심히 배워온 수잔티. 하지만 오늘은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무슨 일 있나 봐요? 아, 오늘은 김장하러 갈 거예요. 김장이요? 네.
두 사람이 찾은 곳은 횡성군 가족센터. 어, 다 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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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글로벌 문화네요, 여기. 네. 필리핀, 비엔남,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이요. 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는 코리아입니다. 횡성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를 이해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며 활약하고 있는 이들. 모국어로 자신이 사는 지역을 홍보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는데.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횡성 다모여 TV라는 유튜버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송을 촬영하기도 하고 본인이 또 군정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번역하는 부분들도 촬영을 하고요. 네. 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 방문을 해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오늘 가서 열심히 김장하고 재밌게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출발합시다. 네. 다들 거기 수육도 있나요? 기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그 수육의 맛을 사실 봐야지 그 김장 문화를 제대로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은 보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맛이 다르거든요. 네? 너무 맛있어요. 결혼 이민자들이 도착한 곳은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 이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가족이 모여서 김장 축제를 함께 했는데요. 아니, 시부님께서는 김장 평소에 잘 담그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김장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이웃과 가족 간의 어울림을 실천하는 이 시간을 위해 삼척과 영월, 정선, 횡성과 제천에서 찾아온 다문화 가족들.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결혼 이민자 세대와 우리 사회의 협력을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수잔티 씨는 그러면 한국 오기 전에도 김치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안 좋아하는데 한국 와서 계속 많이 먹다 보니까 왔더라고요. 야! 한마디 반찬 있어도 김치는 빼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보다도 김치 사랑이 더하시네. 옆 테이블 지가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한두 번 해본 김장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베테랑은 누구실까? 야, 선생님 어쩜 이렇게 손이 야물딱지세요? 아유, 응? 아니에요. 응? 아니, 이 익숙한 목소리와 말투는? 그거 비비 나온 거. 맞아, 맞아. 아니, 혹시 그분 아니세요? 맞네, 그분.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TV에서는 항상 이렇게 재미있는 모습만 보여주시니까는. 제가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대한민국 최대의 개그맨이시자 또. 아니요, 그냥 대한민국 개그맨. 아, 개그맨 김대희 씨가 이 자리를 더욱 유쾌하게 빛내주셨네요. 뜻깊은 봉사로 마음을 나누는데 앞장서고 있는 김대희 씨. 국제구호개발기구 NGO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데요. 여기 분들이 또 다문화 분들이잖아요. 네네. 혹시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멀리 그 고향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낯선 어떤 타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많이 힘드시기도 하실 텐데 이렇게 맛있는 대한민국의 김치 드시면서 힘내시고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관습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 이 모든 다양성의 경계를 극복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현장. 모두가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는 김장. 우리의 겨울이 든든해졌네요. 김장은 특히 색이 다 다른 맛이 나잖아요. 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래서 다 하나 되는 우리 김장 겨울 양식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 김치는 도내 다문화 가정과 어르신 가정 모두 1,8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김장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배우고 나누며 연결되는 다문화. 이렇게 소통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봅니다. 다양한 건 신기하다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다양한 건 즐거움이다. 다양해서 어울릴 기회도 많고 나눌 시간도 더 많은 이들. 우선
그러면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더욱더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네. 응원은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전화기처럼 다 괜찮을 거니까 다 대부분의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파이팅! 전 세계에서 모든 분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거 꼭 인도네시아에서 저희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힘차게 한번 마무리 멘트 할게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이미 다양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다양한 문화에 흠뻑 빠져보세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성 경력 단절, 불평등한 사회 문제의식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의 육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요즘 어른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한창 좋을 때다, 일할 때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육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저처럼 많은 여성분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한 두려움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그 육아 고민 오늘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곳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죠? 바로 여기, 여기. 어? 아니, 여기? 네, 바로 여기 방송국인데요. 지역의 소식을 제작해 방송하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모두의 육아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건데요.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충북형 모두의 육아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사람 구하기 되게 어렵다는 게 기업의 어려움이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아이도 돌보면서 일해야 되는 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과제가 됐습니다. 가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네요. 어떻게 신청하신 거예요? 네, 엄마들 카페에서 보고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확 다가오셨는데요? 일단 집도 가깝고 아이들하고 또 아빠하고도 같이 할 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주말이면 부모님은 미뤄둔 집안일에 치여 또 아이들은 공부에 밀려 온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육아는 대부분 엄마에게 치우쳐졌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도 생겨났습니다. 육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몇 시간 남짓이지만 이 시간을 오롯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 육아의 고됨과 공동 육아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빠들 온몸으로 놀아주는 모습에서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딱질 엄청 열심히 치시던데. 어깨 아파 죽겠어요 지금. 어깨 아프시다고요? 예, 예. 네, 결국 아깝게 지셨잖아요. 네. 지신 소감 어떠세요? 아, 너무 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지니까 이제 너무 아쉽고요. 다음 경기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난 1등으로 도전하겠다. 어떤 엄마? 육아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제 길을 차야 하는데 허공을 가르는 발. 그래도 이 시간 웃음만큼은 떠나지 않는데요. 자, 방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대박이야! 이거 뭔 일이야? 몇 개예요? 열! 13개! 선생님, 13개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의자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랑 정호 엄마 앞에 카메라 보시고 1등한 소감 한마디. 우리 때 시골에 살았는데 이렇게 대기사기가 도움이 될지 몰랐네요. 우리 엄마 최고! 명랑 운동회를 마치고 온 곳은 실제 뉴스를 방송할 때 배경이 되는 스튜디오입니다. TV에서만 보던 곳에 쏙 하고 들어와 여기저기 신기한 것 투성이네요. 오, 오, 아빠.
시아님이 지금 어떠세요? 아, 좀 신기하고 네, 아이들한테 막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예, 잘 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앞에 앉아서 이렇게 체험하시면 나중에 직접 이제 영상본도 보내드려서 이제 직접 얼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낯선 방송국 기계들과 울렁증 일으키는 카메라 앞에서 꽤 뜻깊은 체험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10년 후 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공부한다고 이제 고생이 많겠네, 재림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뭐 더 좋은 대학도 가면 좋겠지만은 아빠는 공부보다는 이제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지금처럼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너무 현재와 미래를 공존하는 네. 그런 상상을 하니까 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10년 후에 우리 체리미가 이 영상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영상을 남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없는 나만의 약간 과거의 이런 회상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을 더 뜻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도 꽤 하는 행사지만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찾기도 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뭔가 가장 설명드리면서 신기한 거 있었어요? 제일 신기한 거는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화면을 조정하면서 색깔도 막 하고 얼굴 보정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 영상을 체험해보면서 방송을 체험해보면서 방송 쪽에 조금 관심이 생겼나요? 어때요? 네, 방송 쪽에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TV 체험에 이어 라디오 체험까지 이어지는데요. 실제 라디오를 진행하는 부스에 들어가 진짜 녹음도 해봅니다. 아, 하다가 올라오셨네. 들어왔어요? 좀 뒤로 있었어. 어때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일단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지 좀 가족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아버님은 어떤 아버님이세요? 놀 때는 확실히 도와주는 아빠? 72점! 72점!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아들이 없었어요. 조카들까지 다 딸이고 네. 딸만 있는 데서 그래서 아빠가 아들은 좀 무섭게 해야 한다.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계셨구나. 중심을 좀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오. 때론 무섭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죠? 그 마음을 사랑한다는 말로 더 많이 전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요. 같이 시간 보내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육아가 공동육아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또 공동육아의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이제 도와가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추억을, 엄마 아빠는 끈끈한 애정으로 육아에 필요한 동력을 충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한 가정, 그게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죠. 일하는 엄마, 돌봄을 하는 아빠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함께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엄마 아빠의 공동의 모습 좀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려면 기업들도 가족 친화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가족 친화 경영이 확대되고 공동육아가 가능한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아는 독박? 노노노노노. 육아는 함께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육아는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가족 친화적인 기업 경영과 공동육아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세상. 꼭 찾아올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게 육아를 하는 그날까지 모두의 육아는 계속됩니다. 쭉. 네, 육아는 오랫동안 여성의 일로만 생각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사회 분위기도 또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도 모두의 육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